자, 그럼 리플리케이션을 수립했으니까 리플리케이션이 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스터 서버에서 MySQL로 접근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show databases라고 해서 이 중에서 저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저 테이블을 선택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coding every body.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체인지 됐다고 나오죠? 그리고 show tables라고 해서 검색해보면 코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슬레이브로 접근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p로 확인하고요. 제가 얼마나 훌륭한 비밀번호 썼으면 이렇게 자꾸 틀릴까요? 자, show databases.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슬레이브도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use coding everybody라고 하게.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고요. show coding show tables라고 해서 코스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코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마스터해서 확인해 보죠. select하고 코스를 입력해 보면 이 코스 안에는 프로그래밍과 PHP라고 하는 두 개의 행이 저장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코스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슬레이브에 있는 코스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insert into에서 코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번 뭘로 할까요? 자, CSS 그리고 엔터를 치고 마스터로 가서 재빠르게 셀렉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마스터에서 등록한 CSS란 내용이 이 슬레이브에도 CSS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에 마스터의 변경 사항을 슬레이브에게 동기화시켜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같은 데이터를 갖도록 하는 기술 또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